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이제서야 언니네 정원 두 번째 이야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언니와 함께 오이 첫 수확했고요. 다양한 다육이들 함께 구경하시겠어요? 상추 옆에 얘는 또 뭐예요? 와! 너무 이쁘다. 네. 어머, 이것도 사다가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요거 여기 얇은 거에서 꽃이 이렇게 어떻게 이쁘게? 아, 이거 대세워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옆으로 키우신 거. 이거는 이렇게 이쁘다. 손에도 예, 이렇게 늘어지게. 아, 옆으로 늘어지게. 예. 너무 늘어져서 이렇게 받쳤어요, 젓가락으로. 세상에. 아니, 싱싱하지 않으니까 가시가 없지. 저쪽은 아, 진짜. 그럼. 얘는 진짜 금방 딴 거니까. 꽃좀 봐요. 이쪽을 잘라서 네. 이제 이쪽으로만 아. 요거는 조금만 더 키워서 자르라. 네. 와, 이렇게 진짜 여기 이쁘다. 커트 시키고 이쪽으로 여기 안 가. 평범한 것들을 저거 이쁘게. 이런 것들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키우셨으니까 네. 겨울에 얘도 동상 걸려 가지고 세상에. 죽었던 애야. 들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이쁘게. 5불짜리, 3불짜리 사다가 정성으로 이렇게 키우시니까 정원이 이렇게 이쁘게 상추도 나무가 되고. 작년 겨울에 세상에 무슨 상추가 대가 나무야.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보통 1년 하고 죽어버리는데. 아니요, 그렇게 작게 해서 뜯어먹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어? 상추가 진짜 너무 웃긴다. 그래도 얘는 아빠 삼겹살 거지. 이거 뭐 매일 먹어도 먹어도 상추 나무예요, 나무. 상추 나무. 너무 신기하다. 선생님, 우리 토비 호강했어, 언니. 상추 밑에 이게 뭐예요, 언니? 다육이. 이 애들은 화분에 심었다가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여기로 와서 중환자실로 데려온 거야. 어머나, 여기 와서 세상에. 이제 어쩜 이렇게 햇빛에서 잘 자라 다육이가. 잘 자라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다 다육이에요. 어머, 땅이 아예 박혀 있어. 돌멩이처럼. 가짜 꽃 같아. 너무 신기하다. 이쁘다. 이렇게 바닥에. 그러니까 나도 언니 누가 다육이 준 거 다 죽어 가지고 바닥에다 심었더니 다 살더라. 바닥에 땅 진해를 훨씬 낫더라고.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화분에서 지금 못 자란 애들을 이렇게 몇 가지 갖다가 놨더니 다 제대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비 맞고 그치? 햇빛 받고 그러면서 잘 자라는 것 같아. 이제 좀 다 안정이 되면 다시 화분으로 옮기고. 이것도 다육이 아니에요? 다육이 종류야. 얘네들 다 다육이 얘, 아니야? 얘는 다 겨울 나는 다육이래. 어머머, 세상에. 저 속에까지 이제 다. 이쁘다. 이 속에도 다 다육이네? 신기하다. 다육이가 이렇게 바닥에서 잘 자라는구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토끼가 뭐 사슴인지 뭐가 밟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발자국이 밟아가지고 곰이 밟은 것 같은데? 사슴이 사슴 사슴 토끼 세상에 다육이 너무 이쁘다. 우리 집은 동물농장이야. 그러니까 동물농장. 얘네들도 다육이에요? 아니 얘들은 그냥 저기구나. 요기만 다육이죠. 홀푸드에서 마늘을 사갖고 와서 심었는데. 아, 홀푸드에서 파는 마늘을 심은 거 직접? 그거 심었더니 그 모양 그대로 생기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다. 나도 보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도라지 꽃 핀 아니 도라지 꽃이 왜 이렇게 많이 펴? 저기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어머, 신기하다. 꽃 이렇게 많이 안 피는데? 보통 한 줄기 한두 개 피는데. 몰라. 언니네는 땅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다 포도나무예요. 세 종류가 있더라고. 진짜 포도 열렸다. 조지아 포도 있고. 아, 이 나무가 한 종류가 아니라고? 네, 세 가지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꼭 포도나무 키우고 싶은데. 포도. 너무 이쁘더니. 세상에. 오, 그렇구나. 한 가지 종류가 아니구나. 허브예요? 얘네들은 밑에 다 허브들? 아, 세상에. 그거는 바질인가 봐. 냄새. 언니 이거 그거. 베이질 바질. 응, 응. 냄새 좋다. 이거는 그것도 냄새 좋다. 좋아요,
원하면 이것 좀 잘라. 요거 요거 바질 조금. 이것 좀 캐갖고 가. 어 그럴까? 응. 어, 어. 이따가 한 줄만 캐주세요. 이거 이만큼 나도 캐줄 테니까. 나도 심어야 되겠다. 심으면 얘가 잘 퍼져 이렇게. 세상에 어, 너무 잘 퍼졌다 진짜. 굵게 너무 좋아요. 많이 퍼져서. 어, 어. 이거 민트 향 나요. 민트. 어, 민트. 예, 민트 향 나는 것 같아. 좋다. 이거 멋진다. 야 꽃도 이쁘다. 선입니다. 이것도 다육이 아니에요? 얘도 뭐 다육이 오, 종류라고 오, 보면 오, 종류. 이렇게 잘 자라 먹어가지고. 세상 이거 쇼는 거야? 이거는 그 어. 선인장 블루스 그, 농장 할아버지가 어, 나도 두뿌리를, 나도 거기서 두 뿌리 얻었어. 두 뿌리를 줬는데 어, 어. 밑에 바닥이 비닐로 해서 잘 안 커가지고 어. 다 뜯어내고서 나도, 비닐로 나도 걷어냈더니 아빠가 재작년에 두 뿌리 어. 얻어다 심은 건데 많이 언니네 더 많이 퍼졌다.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 어, 어. 우리는 아직 꽃 핀 적은 없는데 꽃까지 폈네. 노란 꽃 피고 하나는 연두. 여기도 다육이고. 얘도 다육이 중환자실. 나도 이거 언니 하나 준 거 심어놨더니 이렇게 지금 어,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이거 이런 게 봐 신기하게 이렇게. 어, 진짜 이거 아픈 애들 이렇게 다시 새싹이 옆에 저쪽에. 쟤네 저렇게 이렇게 어, 어. 달라붙어서 그만 좀 다육이 키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재미로 진짜 다육이 키우시나 봐요. 우리 나 LA의 눈퍼렁이라고 다육이 키우는 유튜버 계세요. 되게 친하게 지내거든.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하겠다. 너무 잘 자라서. 여긴 너무 밭이 넓으니까. 어, 너무 잘 자라잖아. 와. 어머 콩. 아 콩 너무 예쁘다. 어 콩 열렸어요. 어 스페인시 농장에 가서 어. 몇 달 주워서 아, 갖고 콩. 왔는데 아마 얻어다 심은 게 이렇게 잘 자라는 울타리 거야? 울타리 방콩 한국말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 이쁘게 자란다. 어머 대박. 아직 아니 세상에 세상에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 아니 콩도 먹고. 이게 이쁘게 자라면 이쁘기도 하고 그치?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그리고 화초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런 거 하나 세워주는 게 되게 이쁘네. 어머 이거 산딸기인가 봐요. 저기요 라즈베리. 라즈베리? 네 올해 세상에 아, 너무 귀엽다. 바보 됐어. 그래도 너무 귀엽게 났어요 라즈베리. 예, 석류. 석류? 석류? 어머 꽃이 근데 진짜 이쁘다 석류 꽃이. 가을까지. 와. 아 맞다. 이게 또. 아 요게 이제 석류로 되는 거죠. 예, 이 전체가 다. 아 전체 꽃 핀 전체가. 예, 그러네, 그러네. 와, 이거 석류, 석류가 석류로 자라는 꽃 이쁘다. 여기는 또 먹는 가지. 얘는 뭐지, 언니? 복수박. 복수박? 미니수박. 아 미니수박 예, 예. 조그만 예, 예. 수박. 하고 싶어서 아침에 거기다가 내가 어머. 이게 파는 데가 없어 묘정을. 그거 어떻게 그러셨어요? 사가지고 먹고? 미국 집에서 사가지고. 응. 아 모종을 사신 거예요? 예. 아니 모종을 안 팔아서. 네. 씨를. 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키우시려고 여기다 심으신 거구나. 이거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못해. 야 진짜.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안 잘라고 있어. 조금 더. 조그만 수박 열릴 때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는 고추랑 아니, 얘는 어 오이다 한국 오이 아니에요? 아 이거 오이 한국 오이다 늙은 아 노각 늙은 오이 따로 노각. 구하셔서 심으신 거예요? 씨 얘는 피망 종류 피망 아보카도도 키우시고 여기도 다육이들 어 얘는 패션 프루트 패션 플룻. 와, 네. 너무 이쁘다 나무가. 이게 작년에 어떤 네. 꽃이 폈었는데. 이거 그냥 관상용으로 키워도 이쁘겠다. 아 이게 꽃이 이렇게 잘 너무 꽃이 이쁜데. 패션 꽃이 플룻. 하루밖에 안 가요. 꽃이 하루 간다고요? 언니 네. 하루 열리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 그거 이게 어떻게 보겠어? 응? 딱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강제 수정. 패션 플룻은 꽃이 하루밖에 안 간다고요? 진짜 네. 귀한 애네. 한 이틀 정도는 가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빨리 수정을 시켜야 돼. 어, 이거 지난번 아예. 제가 꽃 폈을 때 와서 네. 찍어갔던 선인장 이게 마늘 농사진 거 어머 이거 저기 홀푸드에서 이 마늘을 심어갖고 이렇게 난 거예요? 이거 뭐 그 한 대에서 이렇게 하나 나시지? 하나. 어머나 이쁘다 언니 이렇게 말리니까 세상에 어 귀여워 마늘 세상에 다육이의 온실
와, 겨울에는 이제 비닐 쳐주시는 거죠? 다육이 잘 자라게. 저거 온방도 해줘야 돼. 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다육이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종류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얘가 무슨 종류인지 모르는데 너무 신기해. 이렇게 어머, 입에. 이거, 어머 신기하다. 응, 그래서 이거 제 구독자 중에 눈퍼렁님한테 물어볼게. 한번 알아봐 주셔. 왜 그런가 내가 잘못 키웠네. 이게 아니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이거 아니, 너무 신기한데 줄기 안에 꽃인지 뭔가가 또 생겼어. 밖에 내놨다가 동상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애지중지하게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나도 너무 신기해. 입 위에 이게 사진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 입 위에 꽃이 폈어요. 꽃이. 이게 사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뻐.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나도 여러 개 정말 키우면서. 조그만 꽃들이 이파리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다육에서 꽃피는 게 그게 이뻐가지고 이마세 눈포랑님이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특별히 사진 찍어서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 꽃피는 거랑 요거 이파리 하나하나에 막 꽃이 피는 이거 이름을 제가 알아올게요. 신기하다.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요. 다육이 많이 많진 않은데 여보, 그냥. 내 눈에는 막 다 신기해. 이거 봐. 왜? 병들었어? 아, 다육이들의 밭이에요. 다육이 아파트예요. 내가 1, 2, 3, 4, 5. 어떤 게 언니가 좋아하는 거? 언니가 좋아하는. 이거 이제 분 갈이 하려고 지금. 엄청 탐스럽다. 그쵸? 잘 컸어. 아, 세상에. 얘도 너무 잘 자랐다, 언니. 다육이들이, 세상에. 다육이가 너무. 다육이가 맞춰. 지금 다육이 아파트야. 1, 2, 3, 4, 5층의 다육이 아파트. 다육이들과 함께. 어머, 이거는 노각 아니고 그냥 먹으려고. 그냥 먹는 오이. 와, 오, 벌써 이렇게 컸어. 나는 작년에 안 심고 올해는 하나도 안 심었는데 너무 이쁘더니 오이. 오늘 쳤어. 너 하나 다 하나 나눠. 고맙습니다. 오이가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네, 아 집게로. 네, 이걸 짠, 어머, 잘라줘야 귀엽다. 이렇게. 이건 다 잘라줘. 왜요? 이게 영양분을. 아 얘가 가져가요? 예, 예, 예 가져가요.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뒀어. 얘네들이 잘 타고 올라가라고 냅뒀는데 아, 얘가 영양분을 가져간다고요? 예, 가져가니까 이거 집게로. 아, 집게로 집어주고 얘는 다 없애버리고. 예, 예, 예. 항상. 아, 저 몰랐어요 그것도. 영양만. 혼술돼요. 아, 저는 이게 많이 나오면 안 떨어지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를 잘라줘야 네, 영양분이 제가 다음 달에 와서 또 얼만큼 잘 자라고 있는지 네, 찍을게요. 여보 이거 우리 농약 하나도 안 치니까 첫삭 오이 하나씩 따서 먹자. 상경이 하고 어 토마토도 잘 늘렸다. 저 검정 뒤에서 토마토. 보면 더 나아요. 검정 토마토 봤어요. 어 이게 토마토예요? 예. 가지처럼 생겼는데? 네 맨날 빨간 것만 해서 색깔 있는 토마토예요? 네 내가 어, 진짜 신기하다. 저 처음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원래 이렇게 네네. 가지처럼 색상이 되는 예, 토마토예요? 예, 예. 와, 이거 처음 네. 보시는 분은 많을 것 같아. 써있는데, 네. 토마토래요. 가지가 아니고 토마토인데 이렇게 색깔 있는 토마토예요. 빨간 것만 해서. 와, 신기하다. 진짜. 이 토마토는 같은 빨간 거고요. 네. 이거 둘 다 열렸을 때 비교하면 너무 이쁘겠다. 그쵸? 제가 다음 달에 와서 빨간 토마토 열렸을 때 와서 같이 한번 찍을게요. 너무 이쁘다. 이 정원을 이렇게 해놓으신 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다 꼭대기까지 오이랑 토마토랑 올라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더 다양한 언니네 정원의 모습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